우리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을 항상 느껴보셨습니까? 네. 네, 나와서 춤추고 싶은 가락이죠. 네. 이제 살풀이도 이 음악에 춤을 춥니다. 자, 다음은 정말 이렇게 들어서 행복해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 들으면 정말 천상에서 나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소리인데요. 여러분, 그 취하선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천재화가 장승업에 관한 소재를 다룬 영화였죠. 그 음악의 삽입곡으로 흥타령이 소개가 됐는데 그 흥타령을 부르신 주인공이십니다. 정말 어렵게 이 광주 국악상설공연에 오시게 됐습니다. 예. 김수현 명창 들어보셨나요? 네, 아주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는 소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호강 하시라고 제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수현 명창께서 임영일 고수의 붓반주에 맞춰서 김세종째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춘향가 냅두 흥타에게는 한마디 못 들어갈 것인데 춘향가 한다고 나왔네. 도련님 기가 막혀. 장모 좋은 수가 있네. 춘향만 데려가면 그만 아닌가. 내일 아침 요 옆에 행시에 신주는 내여 내 도포 소매에 모시고 춘향이를 요요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요요 안에 춘향이 태우고 간다 하려든가.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도 모초르지 마오.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저런 마을을 하오리까.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울음이나 실컷 울고 내일은 이별할라요. 춘향 멋진 기가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노내근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을 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꼼짝 달싹 못 오고 저희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허는니 와상무에 자리를 펴고 술상 체려내어 놓으며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왕에 가실 테면 술이나 한잔 잡수시오 술 한 잔을 부어 들고 권군 갱진 일배주 헌니 권할 사람 믿으며 환자를 잡수시오 한양을 가시다가
서울로 올라가고 춘향이 할 일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뒤 향단에게 차든 침방 들어갈지 만사가 정한 감사합니다.